이집트에서 발견된 화석을 보면 빈대가 적어도 3500년 전부터 인간의 기생곤충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거의 근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다시 빈대에 물리는 일이 증가하고 세계 곳곳에서 흔한 곤충이 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미국 뉴욕과 홍콩, 파리 등에서 폭발적인 증가가 보고됩니다. 빈대 증가의 정확한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전문가들은 20세기 중반 빈대가 거의 박멸된 이후 해외여행이 많아지면서 대규모 도시의 가정에서 빈대가 다시 부활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중고 가구들을 사고 파는 일이 빈번해졌으며 다른 해충들의 통제에 더 큰 초점을 두게 되고 결정적으로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커진 게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아예 다른 의견으로는 아니다,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빈대가 우연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유독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